안녕하세요. 김예림의 리플레이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3년을 맞아서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세종대학교의 김대종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세종대학교 경영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일반 교수들하고 다르게 현대정권부터 해서 정권에서 한 5년 정도 있었어요. LG전자에도 한 1년 있었고 일단 국회에서 한 10년 정도 보좌관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이제 나이가 들면 보좌관을 못하니까 야 박사 공부를 해서 교수가 꼭 되고 싶다 이래서 직장을 다니면서 계속 박사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세종대학교에 와서 지금 13년째 교수 생활을 하고 있고 그 중간에 현대정권을 그만두고 미국에 공부하러 갔다가 그 다음에 신문사에도 한 2년 있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에서 거기서 이제 정권 담당 그런 업무를 좀 했었고 그래서 결론은 저도 경제 분야에 한 15년, 20년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방송까지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제 부자학 관련해서 이제 그 책을 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 너무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부자학을 뭐 간단하게 한번 어떤 내용의 책인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도 이제 부자가 되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부자가 되기가 쉽진 않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될까? 저도 이제 증권 회사에 한 5년 6년 이코노미스트도 하고 기업 분석도 하고 주식 트레이드 하는 매매도 많이 했었는데 부자가 되는 방법은 아주 그렇게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첫 번째는 아파트 청약 통장을 잘 활용해서 아파트가 당첨이 되어라. 아파트 청약 통장은 18세부터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청약 통장을 꼭 넣어 주셔야 되고 저는 아파트 당첨은 내가 보니까 한 5번 당첨이 됐더라고요. 이제 저 통장을 나도 만들고 부모님도 만들고 형제 자매 다 만들어 주는 겁니다. 매달 10만 원씩. 그러면 당첨이 되고 3년이 지나면 또 1순위가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 당첨 계속 반복해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당첨이 그래서 먹고 사는데 나한테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나라 국민 자산의 80%는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뭐 주식도 아무리 좋다 그러지만 일단은 아파트 당첨을 되는 것이 가장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저도 증권회사에 있었지만 주식을 해서 1조를 벌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1조를 벌었다. 어떻게 월급장이가 자기 월급의 25%를 매달 투자를 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 시가총액 1등을 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한 2,500개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등입니다. 2023년 1월 15일 현재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고점 대비 한 40% 빠졌습니다. 미국의 애플 주식도 한 30% 빠졌고 네이버와 카카오가 60% 마이너스거든요, 지금요. 최고 많이 내렸을 때는 80%까지 내렸었다. 그래서 이제 요점은 국내 1등 주식을 사라는 겁니다. 네. 국내 1등 주식. 한국에는 삼성전자고 미국은 애플입니다. 그래서 그 1조를 벌었다는 그 교수의 방법은 국내에서 시가총액 1등만 사는 거였습니다. 1970년도에는 우리나라 화학주, 건설주, 은행주, SK텔레콤 이런 게 1등을 했다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자기가 월급의 25%를 매달 사는 겁니다. 월급날. 그래서 나는 아주 정말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 전 세계 1등 주식을 사라. 애플입니다. 애플이 지금 한 30% 내렸고 삼성전자도 한 40%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글로벌 주식 비중을 보면 전 세계 주식에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입니다.
한국은 1.5%입니다. 그래서 9대 1로 사십시오. 미국의 애플을 90%를 미국 애플을 사고 10%를 삼성전자를 사라. 매달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은퇴할 때 30살에 직장에 취업해서 25세 정도에 취업을 해서 60세라 그러면 우리가 한 35년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의 재산이 1조가 되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제가 쓴 부자학의 내용은 청약통장을 잘 활용해라. 두 번째는 시가총액 1등 주식을 매달 사라. 월급의 25%. 내가 월급이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밖에 안 받는다 그러면 한 달에 60만 원씩 사는 거죠. 애플은 지금 현재 한 주가 한 20만 원 정도 하고 삼성전자는 6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율을 9대 1 정도로 나누어서 매달 산다면 아마 큰 부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MZ세대들 관련해서도 정말 이제 요즘에는 뭐 미술품 투자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투자를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약통장 가입하는 거랑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뭐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 한 25% 매월 사는 거 그런 방법들을 추천을 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히 이제 MZ세대들을 위한 투자 방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전 세계 경제의 흐름을 좀 배워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경제신문을 구독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네. 대학생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은 대학 특히 뭐 경제 경영이 아니더라도 일반과라도 대학생은 신문값이 한 달에 만 원입니다. 네. 보통 이제 한국 경제나 매일 경제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대학생들은 한 달에 만 원이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한 달에 만 원 커피 스타벅스 가서 먹지 말고 5,000원짜리 그냥 자판기로 한 두 번 먹고 신문을 구독하십시오. 그래서 중요한 용어. 오늘 아침에는 보니까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한 40조, 50조 정도를 한국에 투자하는데 그럼 한국에 있는 IT 기업들이 대거 진출하기로 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뭐 삼성전자부터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스마트폰 보급률 1등이에요.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스마트폰을 만들고 한국은 제조업 수출액 기준으로 세계 5위입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IT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이 세계 1등이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 IT의 1등인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것도 좋고 또 삼성전자다. 이와 같이 이제 신문을 보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 시가총액 1등은 애플이고 한국은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은 MZ세대들은 딴 것보다도 경제신문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봐라. 네. 그 중요한 용어가 보면서 신문을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신문을 보면서 노트를 좀 적어야 됩니다. 중요한 용어, 어떤 용어가 있는지를 좀 노트에 적어가면서 하루에 한 시간만 본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큰 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금융 공부를 저도 이제 그 교수님 부자 강의 하시고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니까 항상 강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제 신문을 읽으라던가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대학생 때 저는 해보진 않았는데 당시에 뭐 주식 동아리나 뭐 이런 것들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좀 실전 투자나 뭐 이런 것들도 좀 금융 공부하는 것의 일환으로 좀 해보면 좋을지 어떤 이제 방식을 좀 생각을 추천하시는 방식들이 좀 있을까요? 좋습니다. MZ세대들은 일단 뭐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하나 만드십시오. 계좌를 하나 만드시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증권사의 수수료가 제일 싼다는 키움입니다. 0.01%가 수수료거든요. 내가 1억 원치 주식을 산다 그러면 만 원이 이제 수수료로 나가는데 과거의 증권회사의 수수료가 1억 원치 주식을 사면
0.5%니까 50만 원 수수료 냈습니다. 그 지금 키움 증권은 만 원이에요. 1억 원치 사면 0.1분의 1입니다. 근데 주식은 세금이 0.3%입니다. 0.25%. 굉장히 비싸죠. 1억 원치를 내가 팔면 25만 원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굉장히 비싸다. 그래서 결론은 키움 증권이라든지 온라인 증권사 계좌를 하나 만드시고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 2,500개의 기업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기업을 공부해야 됩니다. 상장기업 분석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꼭 사보십시오. 증권회사의 계좌를 만들고 증권회사에 가서 상장기업 분석책자를 하나 달라고 하십시오. 줍니다. 요즘은.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에 2,000개의 기업이 다 나옵니다. 재무제표부터 해서 그 기업이 주요한 영업활동, 뭐 삼성전자다 이러면 삼성전자가 뭐 해서 먹고 사는지, 직원 수 30만 명, 매출액 뭐 200조, 순이익이 50조. 작년에 삼성전자 순이익이 50조 났어요. 아마 올해는 순이익이 뭐 90% 정도 줄어들 거라는 얘기도 하고 1분기엔 적자로 돌아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삼성의 자본금 1조입니다. 1조 원을 가지고 매년 50조씩 순이익을 벌어들이는 게 삼성전자다. 그래서 요점은 상장기업 분석자를 달달 외워야 됩니다. 중요한 한 100개나 200개 기업 정도는. 저도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100개나 수백 개 기업에 대한 주요한 사항은 다 알고 있어요. 네. 삼성전자, 2등이 뭐 SK 뭐 이렇게 쭉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요한 기업의 재무제표라든지 자본금이라든지 순이익, 종업원수, 매출액 다 알고 있습니다. 대충. 그러니까 정확하게 숫자는 아니지만 어떠한 기업이 뭐 해서 먹고 사는지 다 알고 있고 또 공장이 어디에 있는지도 대충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2,500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상장기업 분석책자다. 서점에 가면 한 2-3만 원 주면 살 수가 있고 증권사 계좌를 만들어도 좋다. 그래서 요점은 경제신문 하나 구독하고 두 번째는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이 상장기업 분석책자를 하나 얻어라. 그것을 1년 동안 속달될 수 있도록 많이 읽고 암기해라. 그렇게 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부자 그 강의하시는 거에서 보니까 이제 공모주청약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공모주청약. 공모주청약이 부자가 되는데 가장 지름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카카오가 옛날에 상장할 때가 만 원에 상장했는데 내가 팔 때 최고 한 30만 원 정도 팔았거든요. 한 30배 정도. 아마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매년 상장되는 기업이 매년 한 100개 정도 상장을 합니다. IPO라고 부르죠. 근데 최근에 이제 마켓클리가 상장을 좀 철회했어요. 주식이 한 50% 가까이 내리니까 기업이 철회했지만 아마 올 여름부터는 다시 크게 상장할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상장될 게 마켓클리, 11번가, 이마트의 썩닷컴 전부 다 상장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모주 청약을 하는 것이 아주 큰 부자를 하나 만들어줄 것이다. 주식시장은 두 개가 있습니다.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라고 있는데 유통시장은 거래되고 있는 주식을 사는 거고 신규 상장되는 주식을 발행할 때 사는 것이 바로 발행시장입니다. 그래서 공모주 청약이 바로 IPO라고 부르고 상장이라고 부르죠. 발행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거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계좌만 있으면 10주를 청약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발행 주식의 50%는 무조건 전 국민에게 계좌만 있으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주 정도 청약하는데 돈은 한 5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내가 5만 원 청약하면 한 주에서 두 주 정도 받습니다. 작년에 카카오페이하고 카카오뱅크가 상장되었거든요. 보통 우리가 한 100%에서 300%까지 수익이 났습니다. 한 두 주 받아가지고 내가 2만 원 주고 사서 10만 원 팔면 수익률이 굉장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공모주 청약을 꼭 해라. 공모주 청약을 잘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상위 증권사 10개 정도 계좌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일 큰 회사부터 미래에셋, 그 다음에 삼성, KB증권, 그래서 증권회사 오늘 하나 불러드리면 38.15.KR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38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우리나라의 상장 예정인 기업 1000개의 기업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3855.kr에 꼭 회원 가입을 하시고, 지금도 매년 상장을 하고, 매주 상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년에 100개 기업이 상장되니까 매주 2개씩 상장이 됩니다. 지금은 주식시장 자체가 하락세이기 때문에 권하지 않는지만 일단 계좌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 3855.kr에 꼭 회원 가입을 해라.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 부자 관련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그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은 주식과 부동산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도 있고 새롭게 이제 취득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거 몇 가지를 한번 말씀을 여쭤보면 이제 전체적인 우리나라 이제 2023년 경제 전망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여쭙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이제 경제 성장률 예측치가 사실은 2.3%에서 1.6%로 크게 낮게 이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좀 2023년 우리나라 경제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이제 그렇습니다. 주식은 6개월 선행지수입니다. 네. 아마 저는 당초에 올 6월 달이 주식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빨리 왔습니다. 미국에서 기준금리가 가장 큰 영향을 주죠. 우리가 주가와 은행이자의 관계, 부동산과 은행이자의 관계가 마이너스 0.7입니다. 제가 이제 엑셀표를 하나 보내드릴 건데 표를 한번 보시면 은행이자가 주가나 부동산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마이너스 0.7입니다. 완전히 반대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우리가 지금 현재 은행 금리가 기준 금리가 우리가 3.5고 미국이 4.5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아요. 은행 이자가 더 높습니다. 그러면 3.5라 그러면 기준 금리는 한국은행이 일반 시중은행에 빌려주는 금리가 기준 금리입니다. 그러면 3.5에다가 우리가 코픽스 금리가 한 4.0 정도 되거든요. 코픽스 금리는 5개 시중은행, 뭐 국민은행, 그다음에 하나은행, 뭐 신한은행 우리은행에 해서 5개 시중은행이 빌려주는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입니다. 그러면 코픽스 금리가 4.0이고 가상금리라고 해서 은행이 자기들의 마진, 자기들이 뭐 점포비라든지 임금 이런 걸 가상금리라고 부르죠. 그게 한 2, 3%를 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담보대출금리로 8%까지 왔습니다. 이번 달에. 그러니까 기준금리 3.5에다가 코픽스 금리 4.0에다가 가상금리 4를 더한 거예요. 그럼 8%입니다. 그러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은행에 이자를 내는 것보다는 집값이 더 많이 올라야지 집을 사는데 은행 이자가 8%다. 그럼 내가 1억을 빌렸다 그러면 은행에서 1년에 800만 원을 이자로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8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이상 오른다 그러면 내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겠지만 800만 원 이자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집담보대출금리가 7%를 넘어서게 되면 집이 내립니다. 7, 8%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집담보대출금리가 9%까지 올라가거든요. 저는 9%, 10%까지 오를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금년에 5.25%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0.25%가 3번 정도 더 오를 거예요. 그럼 다음 달에 0.25%로 올린다. 미국은 왜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리는가 하면 이게 바로 물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가 오른다는 뜻인데 시중에 돈이 많고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그러면 물건값이 오른다. 그러면 월급쟁이 사람들은 회사에 가서 월급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럼 회사에서는 월급을 뭐 10% 올려줬다 그러면 물건값을 10%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의 악순환이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는 물가를 잡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미국의 연준이라고 부르죠. 물가를 2% 잡는 게 목적입니다. 코로나 때 미국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풀었던 달러가 6조 달러인데요. 이 6조 달러를 전 세계에 풀었더니 미국의 물가가 작년에 9.1%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물가를 2%로 잡는 것을 목적으로 잡아놨다. 그래서 전 세계에 풀린 달러를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여야 되겠다. 그 은행에 이자를 계속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집에 있는 돈을 은행에 갖다 맡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은 겁니다. 미국이 9%, 8%, 7%, 작년 12월에 미국이 다시 6%로 잡았습니다. 아마 이번 달부터는 다시 또 더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이 2% 물가가 되는 그 수준까지 아마 올 연말 전까지 2%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미국이 0.25%, 0.25% 해서 5.25%까지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집 담보 대출 금리가 최고 여기서 조금 더 오를 겁니다. 지금은 3.5%니까 저는 한 4.0%까지는 올리지 않을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집 담보 대출 금리가 지금 8%인데 한 9%까지는 오를 겁니다. 그러면 주식을 살려고 그러면 지금부터 조금씩 사야 됩니다. 가장 많이 떨어진 애플, 뭐 카카오, 네이버 이런 거 다 좋아요. 뭐 삼성전자도 좋다. 그런 주식을 사야 되겠고, 부동산도 아마 올 연말이나 올 여름이 가장 바닥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은행 대출 금리가 8%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낮아지는 겁니다. 저는 집을 살려고 그러면 7%로 은행 이자가 낮아지는 게 시점이다. 그래서 집을 사시려고 하는 분들은 은행 대출 금리 7%를 잘 보셔라. 그렇게 또 말씀드립니다. 그 교수님께서는 지금 경제가 어쨌든 좀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가도 좋고,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7% 이제 금리 내릴 때를 잘 주목했다가 사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 혹시 그러면 뭐 그 교수님께서 특별히 보시는 저점 시그널이나 뭐 고점 시그널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주식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점에서 종가 기준으로 10% 내리면 팔아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것이 이제 주식을 매도하는 타이밍을 말하는 건데 10% 운용법이라는 겁니다. 고점인데 주식은 부동산하고 다르게 매일매일 시세가 정확히 나와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9만 원을 찍었습니다. 작년에 9만 원의 10%면 8만 천 원이죠. 그 8만 천 원이 팔아야 되는 시점인 겁니다. 삼성전자가 원래 5만 원을 찍었습니다. 5만 원의 10%는 5만 천 원이 5만 5천 원이죠. 5만 5천 원대 사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6만 5천 원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점을 다시 갑니다. 몇 년 안에. 아마 저는 1년이나 2년 안에 갈 것이다. 내년 안에는 이제 갈 거라고 봐요. 옛날 고점을. 삼성전자는 9만 원을 넘었었고, 애플은 지금 30% 내렸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한 60% 내렸습니다. 지금 카카오가 17만 원을 찍었었거든요. 작년에. 그 17만 원에 10%면 16만 원 정도 되는 거죠. 16만 원대 팔아야 되는 거고, 금년에 최저점은 4만 6천 원이었어요. 그 4만 6천 원에 10%면 5만 원입니다. 5만 원 사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이 10% 운용법이라는 거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 내가 살고 싶은 동네 그 부동산하고 친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어제 우리 부동산 내가 살고 있는 송파구에 부동산 몇 군데 또 가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남들이 지금 못 팔아서 난리잖아요. 그럼 내가 베푸는 마음으로 저 사람이 집을 못 팔고 막
팔고 싶어서 죽으려고 그럽니다. 하나 사주는 겁니다. 아이고 저 사람 너무 막 못 팔아서 난리구나. 좀 내가 베풀어서 사줘야 되겠다. 하나 사주는 겁니다. 한 작년까지만 해도 집을 막 서로 막 못 살려서 난리였어요. 네. 막 서로 살려고 그럴 때 이제 하나 팔아주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집을 너무 사고 싶은데 전부 다 막 영끌해서 집을 사 모으는데 집이 없어서 난리구나. 그러면 하나 사줘야 되겠다. 이제 하나 팔아줘야 되겠다. 네. 지금은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집을 팔려고 난릴까요? 살려고 그럴까? 지금은 팔려고 난립니다. 네. 그러면 내가 하나 사주는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막 투매할 때 주식을 막 투매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막 테슬라가 폭락할 때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400달러 하던 테슬라가 100달러까지 내려왔어요. 네. 75% 내렸습니다. 막 무서워서 막 투매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베푸는 마음으로 내가 사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네이버, 우리나라 전 국민이 카카오를 95%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없어서는 안 되는 기업이죠. 네. 카카오가 17만 원 하고 지금 6만 원 하는데 카카오라는 기업에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네. 기업은 잘 돌아가고 있는데 다만 이제 사람들 주가라고 하는 정의가 미래의 현금 흐름 플러스 투자 심리입니다. 미래에 내년에 1년 뒤에 삼성전자나 카카오가 돈을 벌어올까 못 벌어올까? 카카오는 매년 1조씩 현금이 흑자가 나는 기업이에요. 네. 네이버도 매년 1조씩 흑자가 나는 기업이고 삼성전자는 매년 50조씩 흑자가 나는 기업입니다. 거기에다가 투자 심리가 주가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와 가치화한 것 플러스 투자 심리가 주가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도 앞으로 이 은행 이자만큼 내가 돈을 더 벌어올까 못 벌어올까? 그럼 은행 이자보다 집이 더 벌어온다 그러면 집을 사야 되는 거고 은행 이자가 집값보다 더 많다 그러면 집을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에선 집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이 5대 5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집을 하나 가져라. 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의식주니까 필수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급적이면 이제 부자가 되려면 부자 동네 살아야 됩니다. 네. 강남, 서초, 송파, 뭐 용산 이제 우리나라 4구죠. 그 부자들하고 모여 살아야만 부자가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내가 압구정동 산다 그러면 압구정동에는 33평 아파트 한 40억 정도 해요. 네. 그럼 옆집 아저씨가 40억짜리, 50억짜리 부자니까 인사도 하고 뭐 해서도 부자가 되는지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자가 되려면 강남이나 이런 데서 월세를 살더라도 부자 근처에서 살아라. 그게 부자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제 그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은 보통 애플, 뭐 삼성전자, 카카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빠져 있으니까 좀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혹시 뭐 꼭 이제 그 추천해 주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어느 지역, 한 군데만 저는 이제 주식은 세계 1등 주식을 사라. 네. 그러면 아까 내가 이제 1조를 벌었다는 그 교수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분은 매월 월급의 25%를 시가총액 1등을 샀어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는 뭐 화학주였는데 지금은 세계 시가총액 1등 애플입니다. 네. 애플을 사십시오. 내 워렌 버핏이라고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전체 투자 금액이 한 600조, 700조 정도 됩니다. 700조 원. 그럼 이분은 전체 자산의 50% 애플이에요. 일단 애플에 반을 사놓고 나머지 반을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네. 왜 애플을 사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초등학생, 중학생은 애플의 비율이 한 80%입니다. 애플을 한번 산 사람의 재구매율은 85%입니다. 삼성 안 삽니다. 애플의 재구매율이 85%고 애플이 아마 전기자동차를 만들어낼지 안 만들지 모르겠지만
시가총액이 비싸다고 1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기업의 가치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국내 주식을 사지 말고 애플 주식을 사는 것이 가장 좋다. 저는 애플을 사라는 것이 아니라 세계 시가총액 1등을 사라는 겁니다. 아마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바뀔 수도 있죠. 1, 2등으로. 그렇지만 지금 압도적으로 애플 1등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1등을 사고 그 1등이 바뀌게 되면 또 그 주식을 바꿔 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테슬라라는 종목은 80%까지 하락을 했지만 애플은 30%밖에 하락 안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또 오른다 그러면 또 급등하게 될 것이다. 제가 지난 한 40년을 애플의 추이를 봤더니 한 3,000배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월급의 25%를 매달 저축하면 한 30년을 저축하면 한 3억 정도 모입니다. 3억에 만약에 3,000배가 올랐다 그러면 1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하고 테슬라는 급등했다가 급락을 하지만 애플이라는 주식은 급등도 하지 않지만 급락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가총액 1등 애플을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주식 투자 종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부동산은 청약을 받아라. 청약을 받아라. 내가 살고 있는 둔촌 주공아파트가 지난주에 청약을 했습니다. 분양가가 32평 기준으로 12억 5천에서부터 13억 5천입니다. 네. 한 13억 정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옆에 살고 있는 올림픽 아파트가 지금 한 17억, 18억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5억 싼 거죠. 네. 분양을 받게 되면 좋은 점이 계약금 20%만 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년 뒤 입주할 때 전세를 주면 되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전세가 12억 정도 할 겁니다. 네. 그럼 내 돈 하나도 안 들어가고 내 집을 하나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할 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계약금 20%만 있으면 내 집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10억은 하지만 계약금 2억, 2억도 없다 그러면 또 빌리면 되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빌리면 뭐 많이 빌려줍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신 분들은 월급의 20%, 25%를 주식을 사고 1등 주식, 아파트 청약 통장 매달 10만 원씩 넣고 그다음에 청약을 해라. 아마 이제 신규로 계속 청약이 나올 겁니다. 강남, 서초 아주 좋은 지역도 많이 나옵니다. 올해부터. 그러면 신규 아파트에 청약하는 것이 가장 좋고 주변 시세보다 30% 싼 걸 사라. 주변 시세와 똑같은 아파트를 청약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뭐 사라 이런 말을 못하지만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고 가급적이면 한강 이남을 사야 됩니다. 한강 이남. 한강 이북은 뭐 고양 파주 이런 데 사면 안 됩니다. 한강 이남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강남, 서초, 송파구, 강동구 이런 한강 이남에 또 서울 지역을 사라. 우리나라에 집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은 내가 5대 5라 그랬고 집의 60%는 아파트입니다. 빌라를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주택도 안 된다. 가장 황금성도 좋다. 투자의 3대 요소가 수익성, 안전성, 황금성입니다. 그러니까 투자했을 때 수익성이 좋아야 되겠고 안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황금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주식은 3일 만에 현금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아파트도 현금하기가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신규 아파트를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에서 분양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른 부자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게 저희가 또 부동산 위주로 많이 얘기를 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부동산 위주로 한번 말씀을 여쭤보면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다주택자 관련해서 세금 규제나 대출 규제 많이 풀었잖아요. 그래서 취득세, 뭐 양도세, 종부세 할 거 없이 거의 이제 다주택자 관련해서는 좀 기본세율로 가게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이게 뭐 시장에 미치게 되는 효과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아주 큰 효과를 본다고 봅니다. 2008년도의 경험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 내린 것은 97년도 IMF 때 네. IMF 때 제가 음마 아파트 살았거든요. 네. 2억 했습니다. 당시에 네. 2억 했다가 지금 20억이죠. 네. 딱 10배 올랐습니다. 네. 그 당시에 삼성전자가 3만 원 했어요. 네. 그게 딱 100배 올랐습니다. 300만 원. 그러니까 그런 큰 위기가 온다 그러면 부동산보다 삼성전자가 더 빨랐습니다. 네. 두 번째 위기는 2008년도입니다. 리먼 브러더스라고 하는 미국의 투자은행이 망하게 되면서 이제 그 여파가 왔는데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2008년도 위기가 2012년까지 집값이 5년간 내렸습니다. 아마 그렇지만 이번에는 5년까지는 안 갈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 4월에 있습니다. 네. 내년 4월, 5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년 이제 좀 남았는데 부동산이 내린다든지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국회의원 선거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를 부양해야 되고 부동산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원희룡 장관이 부동산에 관련된 규제를 풀어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카카오나 네이버, 삼성전자는 50% 내려도 정부가 꼼짝도 안 합니다. 내버려 두는데 부동산은 20% 내리게 되니까 정부가 너무 놀랍니다. 둔촌지공이 미분양이 나온다 이러니까 12,000세대가 만약에 둔촌지공이 연 12%로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거든요. 그 정도로 둔촌지공이 12,000세대가 분양에 실패한다 그러면 한국 부동산은 크게 하락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애 최초 집을 사는 사람에게 윤석열 정부가 90%까지 대출해줬어요. 70%도 대출했습니다. 그런데 90%, 70% 대출받은 국민들이 대부분인데 만약에 집이 10%, 20% 내린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부동산이 안전하구나. 주식은 아무리 많이 70% 내리고 90% 내려도 정부가 꼼짝도 안 하는데 부동산은 20%, 30% 내리니까 정부가 관련된 규제를 다 풀었습니다. 어제 제가 둔촌 주공하고 헬리오시티를 가봤거든요. 네. 어제 이제 청담동하고 내가 두 군데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부동산은 이미 반등을 시작했더라고요. 헬리오시티가 32평 기준으로 15억 3천만 원이 바닥을 찍었어요. 1층이었습니다. 지금 다시 32평이 17억 5천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부동산은 상승하기 시작했고 부동산은 지금 엄청 바쁘더라고요. 좀 15억에 거래되고 막 다음에는 전부 다 집이 없는 사람들이 집을 살려고 하고 있더라. 그래서 지금 아마 바닥에서 10% 부동산은 반등하기 시작했다. 네. 만약에 은행 대출이자가 이제 좀 더 오를지 상황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마 원래 집값은 한 5%에서 10% 정도 내립니다. 평균적으로 내립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계속 부동산을 부양을 해야 됩니다. 모든 정부는 집값이 내리면 안 됩니다. 집값이 올라도 문제가 되지만 집값이 내리게 되면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든요. 은행들이 집값의 90%, 70%를 대출해줬는데 집이 내리면 은행이 망하기 때문에 정부가 집값이 내리는 것을 방치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 자산의 80%가 부동산이거든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전체 자산의 한 10%, 20%밖에 안 됩니다. 압도적으로 부동산이 많다. 압도적으로 부동산은 정부가 하락하면 올려준다. 우리나라에서 집을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 내가 5대5라고 그랬는데 주택 보급률은 한 100%가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60%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나머지 40%는 빌라라든지 상가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에 사는 겁니다. 주거 환경이 아파트만큼 못 되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아파트로 바꾸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요점은 부자가 되려면 아파트를 사라.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 관련해서 저는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재개발 재건축 투자는 어떻게 보시는지가 좀 궁금하기도 해서요. 네. 진짜 너무 좋은 얘기죠. 저도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이제 부자가 된 사례가 있었고 네. 제가 금호동 살 때도 1억 주고 산 게 이제 재건축이 되면서 뭐 한 5배 가까이 올랐고 아마 이제 강남 우리나라의 재건축 후보지가 400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재건축 400개나 되는 데를 다 허락을 안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게 되면서 서울의 지금 재건축에 대해서 규제를 계속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건축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이 가장 빠르게 집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큰 돈을 안 들이고 그래서 재건축이 될 수 있는 지역. 지금 강남은 재건축이 되면 평당 1억이 넘죠. 네. 압구정도 현대아파트 한번 가봤더니 한 40억 정도 하더라고요. 32평. 네. 아마 33평이 이제 60억을 간다. 평당 2억은 넘을 것이다. 네. 이제 얘기하고 있고. 서울에 내가 자금 여력이 된다 그러면 재건축 아파트를 전세 끼고 살아. 그것이 아주 부자가 되는 길이고. 지금은 서울에 강남 서초가 의무 거주 기가 의무 지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네. 집이 두 개가 있으면 허락을 잘 안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한 개 정도 있으면 이제 허락이 되니까 저는 재건축 되는 지역을 잘 골라라. 서울 강남에 지금 재건축이 되면 평당 1억이 넘습니다. 네. 아주 좋은 기회가 왔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을 막 투매하거나 사람들이 팔려고 할 때 내가 베푸는 마음으로 하나 사주십시오. 내가 저 사람이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하나 사주자. 그런 마음이 바로 부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혹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항상 정말 위기는 기회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남들이 막 투매하거나 이제 더 이상 막 포기할 때가 오히려 기회가 온 겁니다. 지금 집이 있는 사람은 올 한 해만 버티면 됩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지난 40년 기간으로 90% 확률로 올랐더라고요. 제가 그래프를 보여드릴 건데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결정계수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결정계수는 91%입니다. 네. 40년 동안 91%를 오르기만 했습니다. 내렸을 때는 내릴 확률은 10%도 안 된다. 90% 오른다. 내가 이자를 낼 수 있고 내가 버틸 수 있다 그러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첫 번째는 90% 올랐다. 두 번째는 남들이 투매하고 못 살겠다고 버티다 포기할 때가 바로 기회다. 저는 애플 같은 주식을 사라. 여러분들아 한 30%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급여의 한 20% 정도를 애플을 매달 사십시오. 그러면 이게 지금은 30% 내렸기 때문에 지금 싸게 사는 거고 올랐을 때는 계속 또 오르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2000년 코로나 때 미국의 주식이 30% 40% 내렸지만 100% 올랐거든요. 아마 나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더 이상 0.25%씩 지금 계속 올릴 예정인데 이제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더 이상 아마 미국의 연준의 소비자 물가가 이제 5% 4%가 되면 올 연말이 되면 미국이 다시 기준금리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5.25까지 예정은 되어 있는데 미국의 경기를 좀 부양하거나 물가가 잡혔다고 그러면 다시 미국은 기준금리를 내리게 됩니다. 지난 40년간 미국의 이자도 분석해봤습니다. 미국의 이자가 제일 높았을 때는 1981년도입니다. 21%. 기준금리가 21%니까 일반 대출금리는 30%였습니다. 네. 그랬다가 지난 40년간 계속 우하향했습니다. 미국의 0% 기준금리도 있었죠. 그래서 아마 올 한 해가 가장 미국의 이자가 높은 한 해가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삼성전자나 우리나라의 GDP나 애플이나 기업들은 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량한 기업은 계속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5천만인데요. 5,200만 명인데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90세로 넘어났고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변창흠 장관이 우리 학교 교수예요. 우리 네.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 하는데 본인도 이렇게 세대수가 30%까지 증가할 줄 몰랐다는 겁니다. 세대수가 폭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단독 세대주가 지금 현재 30%인데 앞으로 40%까지 늘어납니다. 1000만 명이 지금 단독 세대주예요. 5천만 명 중에서. 단독 세대주는 혼자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집이 계속 모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2040년, 지금 2024년이죠. 앞으로 제 생각에는 한 10년 이상은 더 세대주가 40%까지 단독 세대주가 될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나이 드신 분들 다 혼자 살아요.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세대주가 분가가 되면서 집이 모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도 주택 공급 안 하면 몇 년 뒤에 집값이 또 크게 오를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임대아파트나 공공아파트를 계속 분양하겠다는 그 이유다. 그래서 결론은 집은 90% 확률로 오른다. 세대주는 앞으로 40%까지 늘어나는데 지금은 30%입니다. 그러면 10% 이상 전체 세대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세대주가 2100만 가구거든요. 2100만 세대주인데 네. 앞으로 세대주가 40%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집은 부족하다. 그래서 결론은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네. 올 한 해만 잘 참으면 부동산도 정상화되고 주식도 정상화되고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올 한 해만 잘 버티시면 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가 바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유료로도 되게 듣기 어려운 강의를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 이제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김대중 교수님의 마지막 마무리로 네, 오늘 김대중 세종대학교 김대중 교수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세종대학교 김대중 교수님 모시고 2023년 경제 전망부터 부자가 되는 방법 그리고 부동산 시장까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